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신 수강생 여러분.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첫 시간. 우리 한의학은 5천년 이래로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 바야흐로 지금이 우리들이 한의학의 전성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김홍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별명이라고 할까요? 금호라고 합니다. 그래, 세금자에다가 까마귀 오자. 그래서 세조자에서 이 하나를 뺀 오자는 까마귀 오자라고 하는데, 세 발 달린 까마귀, 우리 소떼라고 해서 옛날에 상징적으로 태양을 상징하고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금호가 강의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의 요망사항입니다. 금호라고 하는 것은 저의 요망사항이고 우리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깨어있음, 관찰력, 그리고 용기, 대담성 이런 것 등등으로부터 우리는 공부를 하여 어떤 지식이나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정보에 위주에 되어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건강정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뭐 드라마 중에 허준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무슨 열매를 갖다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했죠? 매실이죠. 매실만 먹으면 끝내준다. 비타민C만 먹으면 끝내준다. 비암, 색이 희다고 백사, 색이 검다고 흑사, 움직인다고 동사. 이러면서 시골 장터에서 어떤 날에는 뱀술로서 모든 바이아그라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절대주의적인 망상, 지식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자, 우선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재미를 위해서 우선 매실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매실은 맛이 십니까 아니면 신맛을 우리가 산미라고 하거든요. 맛이 십니까 아니면 맵습니까? 매운맛은 신미라고 하거든요. 산미죠. 자, 신맛은 동의보험에 보면 산수신산이라, 자, 가능하면서도 오늘을 위해서 한문을 생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산자에다가 매울신자인데, 요거는 거둘수자, 매울신자는 발산한다는 동의보험의 격언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의학 격언이 있습니다. 신맛은 거두어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이러한 어떤 원리만 공부하면 우리가 비타민C 따로 공부하고, 그다음 파인애플 다이어트가 나쁘다는 거 따로 공부하고, 그 이은하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서 사과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또 허준의 엔지성분은 그 조수미 씨가 파인애플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Absolutely 하지 마십시오. 파인애플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미국의 뚱뚱하고 그 흑인 그 MC, 그 유명한 MC 흑인 여자가 요새 이 뚱뚱한 사람이 살 빼기 위해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의 여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나 이런 거 보니까, 아, 매운맛에 있더라. 김치에 매운맛이 있더라. 김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협회에서 김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MC로서 1년에 수천만 달러를 번다고 하는 그 유명한 MC가 옆구리에 한의 선생님 처방인지 모르겠는데, 1번 비타민C와 주스를 갖고 댕긴다. 2번 매운 고춧가루를 갖고 댕긴다. 몇 번이겠습니까? 2번. 대부분의 제 답은 2번에 있거나 좀 긴 겁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 강좌를 시청하게 될 오프라 웬프리 선생님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60억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양의학은 외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조 고려 시대를 지나오면서 신원서판이다. 그저 생김새가 그런대로 좀 허우대가 멀쩡해야지, 말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글씨도 좀 쓸 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 몸매가 그런대로 생기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언서 뭐죠? 판입니다. 판이라는 게 뭐냐?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외워도 된다 이게. 얼굴이야. 요새 또 더군다나 잘만 수술하면 획일주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도 잘 외우면 앵무새가 짓거리듯이 달달달달 대나무에다가
물통, 누명장 한꺼번에 쏙 나오듯이 할 수 있습니다. 글도 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 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숟가루 요법, 숯만 먹으면 끝내준다. 뚱뚱하고 말른 사람도 가리지 않고 덥고 찬 사람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이제 서양에서는 소위 얼터너티브 메디신, 대체의학이다. 그 뭐 무슨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 대체의학이란 말이 마치 무슨 양의학을 대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는 뜻이 얼터너티브라는 뜻이래요. 서양의학에서 우리 한의학을 갖다가 오리엔탈 메디신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홀리스틱 메디신,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가 Silent Night, Holy Night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죠. Holy, 성스럽다, 아주 전체적이다. 이 Holy, 성스럽다는 말은 원래 W-H-O-L-E, 전체성에서 왔대요. 동양의학은 몸과 마음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맛보는 실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과학을 우리 증명하게 해줍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맛만 먹으면 끝내준다는 이런 맹신주의로부터 탈피해야 되는데 신맛에 대한 고찰을 여러분들 오관만 갖고 있으면 육관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조가 삼국지에서 저산을 넘어가면 그 목이 말라서 죽게 생긴 그 자기 군사들에게 1번 후춧가루가 있다, 후추나무가 있다, 2번 매실나무가 있다, 몇 번입니까? 2번. 예, 매실나무라고 제가 길게 썼습니다. 대부분 답은 2번에 있습니다.